원효대사나 의상대사가 다 화엄종이죠. 신라 때 동시대 원효대사가 좀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화엄종이 조금씩 달라요. 원효의 화엄경, 화엄종. 이건 이제 분황종이라고 가르죠. 분황종. 분황사에서 화엄종을 했다 해서, 또는 해동종이라도 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화엄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인 화엄종이고, 의상의 화엄종은 또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써냐면은 여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상의 화엄종은 부석사에서 제왔다해서 부석종이라고 합니다. 또는 해동종이 아니라 이는 의지종입니다. 의상대사는 화엄경만 전공합니다. 의상은 화엄종은 화엄경 전문이요. 여기는 그런데 원효의 화엄종은 화엄경만 전문하지를 않아요. 원효의 화엄종은 화엄경 외에 화엄경과 그 밖의 경까지를 다 전공을 하는데, 의상대사의 화엄종은 부석사에서 종을 했다 해서 부석종 또는 화엄경 의미만을 가지는 의지종이라도 하는데 화엄경만 전문합니다. 그러니까 근소화엄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뜨지요. 원효대사는 광범위하게 경학을 공부하는 그런 전통을 보인 거고, 의상대사는 화엄경만 위주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종을 세운 거죠. 그게 좀 성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근소화엄경이라고 할 경우는 원효대사처럼 여러 경을 다 화엄경 안에다가 다 흡수를 하는 거죠. 여러 경이 다 화엄경 속에 포괄되는 거죠. 열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만화엄경. 원만화엄경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말한 경들이 모두 원융하여, 걸림없이 원만하고 융통해서 원융하여 하나의 무진한, 다함이 없는 무궁무진한 대수다라 해가 되나니 큰 수다라의 바다가 된다. 경을 수다라라고 합니다. 경. 수다라를 번역하면 경이라고 합니다. 경. 불경하는 경자 하엄경, 그것이 수다라입니다. 큰 수다라의 바다가 되나니 한 회와 한 품과 한 규절과 한 글 할 것 없이 모두 다 일체를 총섭하여 모든 진리와 모든 의미를 다 포섭해서 분한이 없고 한계가 없다 말이죠. 분한이라는 어떤 그 작은 범위에 국한된 그런 한계가 없고 원만한 것이라는 뜻에서 원만화엄경이라고 한다. 이러한 말은 화엄경 법문을 지금 80권에서는 9회를 했죠. 7척 9회. 화엄경 지금 80권이 7척 9회에서 설했습니다. 80권이 장소는 7장소. 7척, 인간에 3번 하고 천상에 4번 하고, 모임을 갖기는 9번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효율을 말합니다. 그것이 모두가 39품이죠. 품은 지금 80권짜리가 39품. 39품이 이제 45,000개라고 가죠. 약찬계 그 틀렸어요. 39품 원만교 시 10만 개송경. 그러니까 그건 틀리게 한 것이 39품이라고 해놓고는 저가서는 10만 개라고 하니까 영 틀리게 됐잖아요. 틀리게 된 것이 들어 있어요. 대총상 법문에도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한 강사도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10만 개송이면은 48품이지 39품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것들이 전부 다 한 회와 한 품과 한 규절, 한 경문들이 다 원만하다는 뜻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끝났고, 세 번째에서는 명칭입니다. 이제 화엄경에 대한 명칭이, 별명이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별명이 많듯이 유명한 경이라서 별명이 참 많아요. 명칭 첫째는 대방광 불화음경.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을 대방광 불화음경이라고 했죠. 대방광 그다 띕니다. 불화음에다 띄고 경에다 띄고. 어떤 사람은 대방광 불화음경 이렇게 부처님 이름같이 하기야 넉자로 있기는 좋죠. 대방광 불화음경, 대방광 불화음경, 그게 원칙이라 해요. 대방광에다 띄고 대자 띄고 방자 띄고 광자 띄고 불자 띄고 화자 띄고 엄자 띄고 경자 띄고 이렇게 7번을 띄도 되고, 그냥 3번 띄려면 대방광 불화음경 그렇게 띄야 됩니다. 대방광 불화음경 두 등이 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강조합니다. 대방광에다 띄고, 그 다음에 불 띄고, 그 다음에 가서 경 띄고 가세요. 그 전에 저 위에서 나왔는데 개요에서 말했죠. 말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개요에서 그 7자 설명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원칙은 그걸 다 적어봐야 분명한데 문서가 다시 한번 적어야만, 그래야 확인이 되죠. 재인식이 돼야요. 이렇게 해서 다 됐죠. 대방광 불화음까지. 경자까지 먼저, 경은 뭐 어디나 다 하고, 다른 데도 경자는 다 있죠. 한문으로 그냥 적었습니다. 풀이에서 저기 할 건데, 대방광 불화음경 그 전에 한번 개요에 했죠. 개요에 해도 마음 밖에는 하나의 법도 없다 했죠. 침해 무법이라, 침해 무물이고, 그러니까 일심을 떠나서 대방광 불화음이 존재한 것은 아니라, 그래서 다 일심 안에서 대방광 불화음경이 존재한다고 했죠. 대는 마음의 본체, 침체고, 방은 마음의 모양이고, 광은 대방광, 광은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대방광은 체상용이라고 했죠. 그런데 대자는 마음의 자체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라고 말한 거이다. 무변한 것을 뜻해요. 마음은 끝이 없지 큰 허공대보다 더 엄청나게 크고 광대 무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라고 말하고, 방이라는 뜻은 마음의 덕상의 법을 갖췄다. 그래서 심상이라는 것은 덕상을 말합니다. 만덕을, 만가지 덕을, 부처님의 덕을 갖춘 거죠. 마음의 덕상의 법을 갖췄다 해서 법방자죠. 이 방자가 법방, 이 법방자. 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에는 체칭합하는, 체합할칭자, 체라는 것은 여기 대, 침체에 거기에 알맞는, 거기와 똑같은 합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이라고 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결과다 말이죠. 마음이 해탈하는 그 자리를 부처라고 이름한다. 마음이 해탈하면 그 자리를 바로 불이라고 해요. 미하면 해탈, 못하면 중생이라고 하고, 여기는 중생 말은 없죠. 그 다음에 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 화라는 것은 마음의 원인이다. 불은 열매가 맺은 거라면 화는 꽃이라서 아직은 열매가 맺히기 전 마음의 처음 인이다, 원인이다 말이죠. 원인 결과, 그렇죠. 마음에 이끄는 행을, 마음에서 보살의 만행, 보현의 행을 수행을 하는 거죠. 이끄는 바 행을 꽃으로서 비유를 했다. 꽃아자요, 꽃과 같다 해서 화엄이라는 엄자를 화자를 썼단 말이에요. 꽃아자입니다. 빛날 아자가. 우리나라를 중국서는 소중화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를 소중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중국은 자기들은 대중화겠네요. 중화민국. 중화라고까지 대자는 안 쓰지요. 그 화자가 굉장히 좋은 자요. 화란 것은 화려하다, 또는 영화라. 영화란 것도 이 화자 아니요, 부귀 영화, 화려하다, 화채롭다, 그런 화라요. 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공이다. 마음에서 공력을 들이는 것이 엄이다 말이죠. 마음이 능히 선교하게, 잘 교묘하게 엄식하기 때문에 장엄에서 꾸미는 거죠. 장엄 수식이요. 엄식하기 때문에 엄이 된다고 말했다. 성에도 엄씨가 있죠. 엄궁동이 엄자인데 내가 사는데 하엄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엄사라고 했죠. 엄궁동. 경자는 마음의 교다. 마음에서 명사와 언어를 일으켜서 마음에서 말을 일으켜가지고 설법을 하지요. 이러한 진리, 아까 대방광 불화음의 진리를 전연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을 전연이라고 합니다. 말하여 밝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이 된다고 이름한다. 그렇게 해서 그게 대방광 불화음경 본명입니다. 본래 이름은 대방광 불화음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대부사이경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죠. 유마경은 소부사의 경이라면 이 화엄경은 대부사의 경이다. 가장 위대한 부사의 경이다. 그건 별명입니다. 그부터는 이제 다 별명이라 이제 두 번째 붙어서는 세 번째, 네 번째 다 별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보면 이 다음에는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가서는 부사의 해탈경. 해탈도 또 틀렸네요. 해탈을 해설이라고 되어 있죠. 이자로 고치세요. 탈자를 잘못 썼어요. 해설이 아니라 해탈경. 부사의 해탈경이다.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가장 해탈. 해탈인 경이다. 지론에서 그렇게 말했죠. 용수보살 지도론. 지도론이 100권입니다. 100권인데 그건 반야경을 해석한 경인데, 아니 논인데 거기서는 화엄경을 말할 때 부사의 해탈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천경이라 섭론에서 말한 거 섭대승론. 무착보살이 쓰신 육아사지론의 뜻을 섭대승론이라고, 섭대승론을 줄여서 섭론이라고 그럽니다. 지도론을 줄여서 지론이라고 하고 섭대승론을 줄여서 섭론이라고 그럽니다. 섭대승론. 원칙은 섭대승론입니다. 그걸 줄여서 이렇게 섭자 이렇게도 씁니다. 섭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무착보살이 쓰신 거. 아까는 용수보살이 썼죠. 무착보살 처. 백천경이라니까 무슨 뜻이죠? 어떤 분은 백천경이라니까 백이고 천이고 백천의 경이 화엄경 속에 다 들었으니까 백천경이라고 한다고. 백천산매 돈운수 그래서 또 백천경이라고 한다고. 백천경이란 말이 10만 개를 말한 거예요. 백을 1000번 하나, 천을 100번 하나, 10만이죠. 아까 화본 화엄경을 가르친 거죠. 화본 화엄경이 10만 개송이라고 했죠. 10만 개송을 백천이라고 말한 거예요. 백천의 경이다. 10만 개송의 경이다는 그 뜻이요. 엄청나죠. 10만 개송도. 8만 대장경 가운데 10만 개송 되는 경이 없잖아요. 8만 대장경에서 제일 많은 경이 뭔 경인지 아세요? 부수가, 권진이, 권수가 제일 많은 거. 이게 많아요. 대장경 속에 이것이 600권이나 되니까 600권이야. 하나의 경이 600권이니까 굉장히 많지 않아요? 화엄경보다는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래도 화엄경보다 못한 거죠. 화엄경은 나라의 임금이라면 반야경은 임금 밑에 모두 대신들 그런 정도라고 말한 거요. 600권이라는 그런 방대한 경이더라도 화엄경 80권만 못해요. 자파경, 자파경이라고 열방경에서 나왔죠. 열방경에서는 화엄경을 자파경이라고 합니다. 자파경이라서는 백화점이란 뜻이에요. 자파 음식경이거든요. 대방광 원칙은 줄여서 그렇지 원래는 대방광 범본에는 불타가 들어있어요. 불타. 그 다음에 자파 음식경 음식 수다라 수다라가 경아입니까? 경 이것이 원칙은 대방광 불타 불타인데 타자를 줄였죠. 또 자파인데 잡자를 또 줄이고 생략하고 자파 음식경인데 음식이라는 식자를 또 줄이고 그래서 대방광 불화음경입니다. 원래가 줄였기 때문에 지금 대방광 불화음경이요. 수다라도 100%고 그냥 경하고 그래서 열반경이나 관불산매 해경 산매자도 틀렸네요. 산매가 미로되었네요. 이렇게는 많이 틀렸으니 저 다음에 가서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원효대사 그거 저 화엄경 서문에 가면 엄청나게 틀려서 뭐 거기 보니까 책을 던지고 싶던데. 관불 산매 해경에서는 자파경이라 했어요. 열반경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화엄경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화엄경 별명이라요. 또 본경 이세간 품에서 본경이란 말은 이건 줄을 바꿔야 되는데 줄이 딱 붙어버렸죠. 또부터는 바꿔야 됩니다. 줄을 바꿔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본경은 화엄경 이세간 품이라는 품에서 10가지로 말한 별칭이 또 있단 말이죠. 화엄경을 10가지로 말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이세간 품에 나온 거예요. 첫째는 일체보살 공덕행처경이라고 했고 일체보살의 공덕행을 갖추는 공덕행을 닦는 그러한 경이라고 해서 화엄경을 일체보살 공덕행처경이라 공덕행의 자리다 그 말이죠. 저는 두 번째는 결정의화경 결정적인 진리의 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자는 화엄이라는 그것을 또 줄인 거죠. 결정의 화엄경이라는 그 뜻이죠. 세 번째는 도입 일체 법경이라 일체법에 널리 들어가는 경이다. 화엄경은 모든 법에 두두물물 그야말로 참 어느 곳에나 샅샅이 다 두루두루 다 통과가 되는 어디든지 다 들어가는 그런 경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가서는 네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은 보생 일체지경이라 일체의 지혜 일체지가 바로 부처님은 지죠. 부처님은 일체법을 다 두루다 아시는 일체의 종기 일체까지 일체 여러 가지의 지혜를 다 내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널리 내는 경이다. 의미가 하도 무궁무진하니까 이렇게도 말을 하고 저렇게도 말을 하고 그렇죠. 또 다섯 번째 가서는 초제 세간경이라 모든 세간을 속세를 초월한 경이다. 속세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월등한 경이다 말이죠. 여섯 번째는 이승 도경이라 이승의 도를 떠난 경이다. 이승은 성문 연각입니다. 성문 연각 소승을 멀리 떠난 경이다. 소승은 아예 화엄경 문턱에도 못 들어오죠. 들어봤자 모르고 대승 중에도 가장 최고의 대승 일승법이니까 화엄경은 그래서 이승의 도를 떠난 경이다. 일곱 번째 가서는 불여 일체 중생 공경이라 일체 중생과 더불어 함께하지 아니하는 경이다. 그러니까 성문 연각 일체 중생하고는 거리가 멀고 가장 특수하고 유대하고 가장 최상의 경이라는 그 뜻이죠. 일체 중생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없는 불공법이죠. 18불공법처럼 불공의 경이다 그 말이죠. 불자를 공자다 붙이면 바로 불공경이죠. 불공경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냥 불여 일체 중생 공경을 줄이면 불공경이라. 여덟 번째는 신릉조요 일체 법문품경이라. 일체 법문품을 모든 능이 다 비추어서 요달하는 밖에 통달하는 그런 경이다. 아홉 번째 가서는 징장, 중생, 출세, 선근경이라. 중생의 속세를 벗어난 해탈이죠. 출세가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의 선근을 증장시키는 더욱더 증가시키는 그런 경이다. 열 번째는 이세간 법문품경이라. 그래서 이세간 품이라고 하죠. 세간을 떠난 법문품의 경이다. 그렇게 이세간 품에서 10가지로 말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또 본경 출연품에서도 본경은 화엄경이요. 10가지 신명이 있다. 첫째는 열의 비밀지 처경이라고도 하고 열의 가장 비밀한 최고의 자리의 경이다. 두 번째는 일체 세간이 능히 알 수 없는 경이다. 또 세 번째 가서는 열의 도장, 열의 옥새를 잡아서 옥새를 쥐게 되는 열의 법인에 들어가는 경이다. 네 번째는 대지혜의 문을 여는 경이다. 많기도 하네요. 여러 가지. 대지문이라는 것은 대큰 반야의 문이죠. 다섯 번째 가서는 열애의 종성을 시연하는 경이다. 열애의 종성이라서는 부처가 되는 불종생이죠. 불종성을 나타내는 그런 경이다. 여섯 번째는 성취 일체 보살 경이다. 일체 보살들을 다 성취시키는 경이다. 일곱 번째는 일체 세간이 소 불능 규경이다. 일체 세간 사람들이 능히 파괴를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경이다. 여덟 번째는 일양 수순 열의 경계경이다. 일양이란 말은 언제나 항상 말이죠. 열애의 경계만을 수순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만을 수순하는 경이다. 아홉 번째는 능정 일체 중생 개경이다. 능히 일체 중생계를 깨끗이 하는 경이다. 그것도 틀렸네요. 한쪽만 했구만요. 30년이 없어요. 능히 일체 중생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삼수변을 붙이세요. 청정하게 하는 경이다. 열 번째 가서는 연설, 열의 근본 실성, 부사의 부경 법경이라. 아따 기네. 열의 근본 진실성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가장 최고의 법, 구경법은 최고의 법이죠. 그것을 연설하는 경. 이상 두 품에서 이세간 품이나 또는 열의 출현품에 이 품에서 말한 열명들은 대부분이 별이를 따랐다. 그런 부분적인 의미를 따가지고 말한 겁니다. 다 오사겠네요. 오늘은 그것만 합시다.